어디 냉장고가 어디 보겠습니다. 에 이렇게 이렇게 쭉쭉 내려놓으면 돼. 다라 같은 게 있지. 네 그러세요. 네. 네. 또 뭐 이거 감 이런 거 사. 감 드실래? 네. 감이라 안 드셔? 응? 요금에. 네. 수평은 수평대로 정확히 맞춰드렸고요. 네네. 물방울 까만 선 가운데 있으시죠? 네 있어요. 네, 한쪽에 높이 한쪽 올라가시고요. 네. 자 먼저 위쪽이 다 냉장실이십니다. 냉장실. 다 냉장실이시고 요 선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수박 같은 거 높은 거 보관하실 경우가 있으시죠? 요걸 약간 들면서 이렇게 밀어놓으시면 앞쪽에 높은 것도 보관이 가능하시고요. 네. 쭉 잡아 빼시면 선반에 영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한쪽 야채실. 아 야채. 예. 한쪽 과일실, 이건 뭐 순서 아무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야채 과일 드시면 되시고요. 요 네. 가운데 칸은 긴 채소, 파 같은 거 있죠? 대파 같은? 아, 네. 긴 채소만 보관하시면 긴 채소 보관하시면 되시고요. 네. 긴 채소. 자, 이제 문 쪽에 중량물이 무거운 게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제일 아래 칸에는 제일 크시고 계신 1.5L 페트병에 물건 음료수 병들은 제일 아래 칸에 넣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칸부터는 조그만 음료수 병들, 네. 자주 꺼내시는 양해 병들을 집어 넣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쪽 문은 들어가실 때 보시면 얘가 들어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접히시고요. 나오실 때 풀리시죠? 딱딱딱딱 소리가 더 나시고 좀 더 묵직하시거든요. 더 자주 꺼내시는 거는 왼쪽보다는 오른쪽. 오른쪽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부드럽게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 음료수 같은 거는 오른쪽에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냉장실 기능이시고요. 이제 냉동실이신데요. 요거 슬라이스 선반이십니다. 안쪽에 있는 음식물 빼실 때 허리를 좀 많이 숙이게 되시잖아요. 쭉 잡아갖고 빼시면 허리를 좀 덜 숙이고 무거운 걸 빼주실 때입니다. 요거까지도 슬라이스 선반이시고 보관함은 이렇게 서랍판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다리에 있는 조그만 냉동식품들은 문 쪽을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가 얼음통이세요. 얼음 얼리신 방법은 이거 열어주시고 맥스선까지 물을 가득 채워주신 다음에 바로 닫아주시면 여기 있던 물이 여기로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물이 꽝꽝 오시면 이 레바를 당겨주시는 겁니다. 그럼 판입이 틀리면서 가얼음만 이쪽으로 떨어지시거든요. 이거 네. 앞으로 제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끼셔서 가얼음만 꺼내시면 되시죠. 얼음의 양이 얼마 안 되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중복해서 얼려놓으셔야 돼요. 한번 얼려놓고 쏟아놓고 또 꺼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청소하실 때는 요 오른쪽 하단 있으시죠? 여기를 앞으로 잡아 빼시는 겁니다. 그러시고 여기 청소해 주시고 끼실 때는 제일 좌측부터 껴오시고요. 앞으로 툭 밀어 놓으시면 되세요. 이런 거는 다 선반 이런 선반 같은 경우는 다 밑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다 빠지시고요. 자 이제 이 좌측은 냉동만 되시는 냉동 전용 칸이세요. 그러니까 이쪽 칸은 냉동밖에 안 되시는 거고요. 이쪽 칸은 다섯 가지 기능으로 온도를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본 냉동도 되시고요. 그리고 냉장실로도 만들 수가 있고 김치 냉장고로도 만들 수 있고 살얼음으로 만들 수가 있고 맥주 냉장고, 와인 냉장고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온도 버튼과 이 안에 있으시거든요. 이쪽에서 보셔야 돼요. 이쪽에서 보셔야 돼요. 아, 저기 조절하는 게 있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OK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네. OK 버튼 오시면 위에 점점으로 네 칸이 보이시죠? 네네. 첫 칸에 불이 맞춰진 게 이 냉장실 그림입니다. 첫 칸 냉장실 그림에 맞춰주시고 다시 OK 버튼 오시면 냉장의 온도 버튼과 생성이 되시거든요. 요 화살표 버튼을 이동하시는 겁니다. 냉장실은 영상 0도부터 영상 5도까지 조절이 가능하신데요. 저희가 설정해 드린 온도는 냉장실은 영상 2도가 일반 가정에 쓰시기 가장 적정한 것입니다. 요 2도에다 맞춰놓고 다시 다시 OK 버튼을 누르시면 냉장실은 영상 2도로 설정이 되신 거고요. 2도로? 예. 네. 자 이제 요 점을 옆으로 이동화시키시는데 요 화살표 버튼 이동하시면 두 번째 냉동 그림에 맞춰주시죠. 네.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또 냉동의 온도 버튼을 19도네. 예. 기본 온도는 19도세요. 영하 19도. 23도부터 영하 17도까지 조절이 가능하시거든요. 저희가 보통은 19도입니다. 19도. 예. 19도가 가장 적정 온도세요. 네. 그거 앞쳐놓고 다시 OK 버튼을 오시면 이쪽은 영하 19도로 설정이 되신 네. 거고요. 세 번째가 맞춤 보관실에서 요 칸이세요. 네. 오른쪽 하단이시거든요. 여기서 맞춰놓고 처음에 냉동으로 맞춰놓고 OK를 오시면 이쪽도 냉동 기능으로 쓰시는 겁니다. 밑에 두 군데 모두는 다 냉동 기능, 영하 19도가 되시고요. 똑같은 시대고요. 그렇죠. 19도. 19도가 되시는 거고요. 자 옆으로 이동하시면 살얼음이라는 온도가 있습니다. 얘는 영하 5도까지만 떨어지세요. 그 냉면 육수 같은 거 만들 때 사람 동동 띄우시죠. 그 온도까지 떨어지는 살얼음 온도로도 만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실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냉장, 요 아래 편까지 냉장 쓰고 요 한 칸만 냉동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맥주 냉장고, 와인 냉장고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세 번째 거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김치 냉장고로 가세요. 김치 강냉, 표준, 양냉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김치 냉장고로 쓰실 때 표준 온도가 가장 적정 온도입니다. 영하 1.5도 정도 되시고요. 지금은 냉동 쓰실 거죠? 네. 기본 냉동. 예. 세 번째 냉동에 맞춰놓고 마지막으로 OK 버튼 놓으시면 냉동으로 설정이 되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맞춰진 거대로 같은 거예요? 아니요, 얘는 그냥 영하 19도밖에 안 되시는 거고요. 아. 얘는 영하 23도부터 영하 17도까지 조절이 가능하시고. 근데 보통 쓰는 온도는 뭐? 영하 19도. 영하 19도? 예. 그럼 양쪽으로 19도로 하면 되겠네요. 예, 요거는 19도시니까요. 세 번째가 냉동이라 그랬죠. 저기 저 위에 빨고 저기 동그란 표. 여기 오케이, 세 번째는 오케이. 항상 19도 냉동이면. 네, 세 19도. 세 번째 맞춤 보관실. 여기서 냉동을 맞춰주시면 19도로 되시고. 네네. 사료는 영하 5도, 냉장은 영상 2도, 맥주 냉장, 와인 냉장은 영상 4도 정도 되시고요. 네네. 김치 강냉 영하 2.3도, 김치 표준이 영하 1.5도, 김치 양냉이 영하 0.8도세요. 지금은 냉동으로 맞춰드렸고요. 마지막 이제 부가 기능이 문 열림 알림이라 해서 문, 지금 삐삐삐 소리 울리시잖아요. 3분 동안 문이 안 닫히고 열려있으면 여기서 경고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켜짐을 설정해야 할 거고요. 아까 뜨신 거 있으시죠? 부가 기능에? 와이파이가 이거 스마트 띵스 어플이시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뜨시는 경우가 있고요. 안 뜨시면 저거 QR코드 클릭하시면 연결이 되십니다. 요 앞에 QR코드. 그럼 와이파이가 된 거예요, 그냥? 예, 고객 와이파이가 이 휴대폰이 와이파이에 설치돼 그 연결돼 네네, 있으셔야 네. 되고 그리고 QR 코드 클릭하시면 지금 추가 버튼이 생기세요. 아까 그거 생기셨을 거예요. 네. 그거 누르시면 얘가 등록을 하시죠. 그러면 거기 컨트롤러가 생기세요. 띵스 어플을 통해서 뭐 온도 조절도 가능하시고 전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네. 이렇게 온도 설정은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음식물 냄새, 그러니까 물병 같은 건 지금 넣으셔도 되세요. 네. 음식물 냄새가 안 빠지시는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동이 된 상, 냉장이 된 상태에서 음식을 넣어야 된다. 그렇죠. 차게 된 상태에서 음식물을 넣으셔야지 음식물 냄새가 안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상의 문제는 없으시고, 뭐 미션 상관없으신데 음식물 냄새가 있을까 버렸어요. 이거 등급표 쓰시고 사용법 설명 보시고요. 네네.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다 끝났네. 네. 영화 한번 또 드리고 네. 네.